오! 야! 야, 이거 왜 넣고? 봐봐. 어! 어! 와! 야. 와! 아니, 비벼봐. 엄청 부드럽잖아. 지선아. 해리지선. 밥을 다 먹었는데, 우리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두리안 파는 데로 봤잖아요. 그렇지. 또 이대로 가면 아쉬우니까 두리안을 사서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드디어 두리안의 이모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군. 오늘 가봅시다. 방금 먹은 거 빨리 소화시켜. 우리가 캐 먹었다. 응. 한쪽 없나 사람 성질 급해. 건너자 건너자. 저쪽에 사람 온다. 조심. 여기 하고 나면 가자. 가자. Mau yang matang. Oh, ini matang semua. Matang semua. Ya, matang semua ini. Aja makan juga. Emang ini terlalu besar. Terlalu besar bertiga, satu buat bertiga. Tapi bibi saya enggak pernah coba durian, tapi saya takutnya enggak suka. Ya. Ya kecil aja, manis. Kecil aja ya. Ya. 작은 걸로 샀어? 아니 그거 아니 아니 이거 덜 입은 것 같아 펄해가지고 나 익었어 이니 쓴거냐 그날 마땅깐 마땅 정말 사야 필립 양주가 색깔이 이거 예쁜데 근데 이게 맛있대 그러니까 이거 하자 buat berbuka buat berbuka? 이야 이니 harganya berapa ya? 150 어? 150 얼마야? 그치 150 그치? 이니 yang paling bagus ini mbak 이니야 mau makan besok? 와, 약간 맛있다. 하니까 먹을 수 있겠어. 이모 냄새 나죠? 안 해봐 맛있다며. 맛좀 빼고 한번 맡아봐. 잘 먹는데? 잘 먹는데? 이거 달콤하지 않으면 바꿔준대. 아, 그래? 얼마인데? 이니 하루가 내가 응가 디나 있긴가? 이니 북한 하루가 아신깐? 하루가 아슬리. 하루가 아슬리깐? 이야. 하루 주주를 빨리 오랜만에 또 비용이? 이니 양가 70원. 오랑 인도네시아 주가 150. 가 마하리. 가 마하리. 야. 야. 양 이니 하자야. 가 sini. 응가? Mau bawa ke rumah ya? Ke rumah. Nanti kalau enggak manis gimana? Bapak, saya percaya bapak. Oh, iya, jadi iya. Ya pasti enggak apa-apa. Ya nanti kalau enggak manis ditukar sini ya. Iya. Makasih dua nanti. Ini 지금 여기서 먹어야지 바꿔주는데. 가갈 수 없지 뭐. 바꿔 봐. 이야 이야. 이니. 양 이니야. 이니 nanti tinggal buka gitu ya. 뭐야? 그럼 문 열어. 별로 mau buka 분들이. 야. 이니 지금? 이니 tinggal congkel. 이니 kan udah ada tinggal congkel langsung buka. Cuman di rumah ada apa pisau yang kecil aja. Oh, bisa ini ya. Ini bisa. Ya, yang kecil ya, juga bisa. Bisa. Uriya cicip nyoro boda. Neka jobon jinjeul hamun nyoro basseunikka. Udah dibuka ini. Mau langsung bawa ya. Oh iya. Enggak hindul kok katende. Awas. Iya. Kan ini di kupetene enggak kepenak le nyangke nih. Ini dia yori sajo deji. Antara kita Indonesia mor durian. 이부 주가 딱고 나 이니 하루가냐 그러니까 마하 이거 비아사냐 사야 오랑 아신깐 칼로 사야 마우 빌리 두리안 반영 오랑 하루가냐 랑숭 나이키 harga standar 랑숭 harga standar saya dimasukin ke YouTube ya Mbak ya biar terkenal ya video ya Indonesia durian Koreanya di mana Mbak Korea Korea di mana Korea Seoul ya, Seoul. Ini saya di Gangnam. Oh, gitu. Rumahnya dekat. Rumahnya dekat. Benar ya, Teh? Gangnam에서 일했었대. Gangnam. 3 bulan di sana saya. 3 bulan. Oh. Untuk kerja ya? Ya. Kerja. Gangnam. Gangnam. Baru baru cakep mana ya? Itu masih single, belum nika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까 이거 이제 줄이더라. 어, 이거 갈라져 있잖아요. 아, 이걸로 네. 이 결 따라서 하면은 금방 쪼갤 수 있어. 아파서 안 돼.
아니, 독국에 수건을 갖다 누리고 하면 돼. 드리안. 온 집안에 두리안 냄새가 가득하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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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각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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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공기 어디 저래 까시? 하나. 두리안이 엄청 잘 익어서 이 위치 살짝 벌어졌어. 아까보다 더 어둡게 더 벌어졌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두리안을 준수랑 사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로로 막 힘으로 억지로 잘라버린 거야. 그래.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그거 보고. 한국 사람이어서 안 잘리나 봐. 말도 안 되게 자르니까. 근데 보면 딱 결이 있으니까 이 아 결이 있네. 결로 쪽쪽 잘라서 가르면 돼. 어디게부터 어디게 이게 안 벌어졌거든. 결이 없으면 자르기 힘들겠다. 가만있어 봐봐. 이렇게 안 벌어져 이러면 벌어진다. 빨리 봐. 잡아봐 네 그쪽에 좀. 여 알맹이 나온다. 알맹이 나온다. 오. 이 소리 또 들었어? 네. 안 들었어? 쪼개면 또 있을걸요? 나 생각에는 없어. 니가 나보다 몰라.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응? 뭘 니가 나보다 몰라. 아 있다. 오! 와! 야 이거 진짜 매 잘 익었다 이거. 완전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야 손으로 이거 칼로도 안 되는데 손으로 여. 잡아. 잡아. 천천히 좀 해. 아니야. 신기해 지금. 와 진짜 크다. 와 신기해. 이 가시 속에가 이거 들었어. 이 부드러운 것이. 정말 부드러워. 와. 아저씨가 이거 크고 잘 익은 거라고 하더니 진짜 맛있어 보인다. 냄새부터 와. 달라.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와 진짜 잘 익은 게 딱 표가 난다. 와 알맹이. 이거 빼지 이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먹는 거야. 어? 아 이대로. 뜯어 먹는 거야. 이거. 이게 이대로 먹는 거야. 비어 먹어? 응. 무슨 애벌레 같아. 애벌레. 살이 엄청 나죠. 두툼하다. 와. 이거 찢어 먹는 거야? 그냥 이게 물고 뜯어 베어 먹어요. 안에 가운데가 있으니까. 아니 베어 봐. 엄청 부드럽잖아. 지선아 미안하다. 나 못 먹겠다. 못 먹겠으면 말아요.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나 못 먹겠다. 왜 못 먹겠어? 아니 냄새가 너무 발효 냄새가 심해. 아니 냄새야. 금방까지 까불고 나.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졌어. 아우 냄새야. 엄마가 먹어봐. 맛이 어떤지. 엄마가 많이 먹어봤잖아. 나는 이걸 다른 식품에 음식에 들어간 거는 싫어해. 근데 요것만 먹는 거는 좀 먹을 수 있겠더라고. 먹어봐. 옛날에 지선이가 아이스크림을 요 속에 넣은 걸 나를 먹이려고 했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요것만 먹는 게 먹으면 했거든. 아, 나는 엄청 달다 그럴래. 큰 거 사자 그랬거든 어저께. 그래 이모가 큰 거 사자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책임져. 너무 바른 냄새가 너무 많이 달기는 달잖아. 엄마도 그닥 즐기지는 않는 표정인데. 맛있는 두리안이에요. 어때요 맛이? 최고로 잘 익었다. 그래. 최상품. 근데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 딱? 와 엄마는 완전 이제 두리안 프로 됐다. 아니야. 부드럽고 이거 냄새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육질이 밀가루 반죽, 수제비 반죽 같아. 그보다 더 부드럽다고. 음미를 해봐. 냄새 생각하지 마. 맛만 생각해. 그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맛은 아니야.
장국에 누룩 냄새가 나. 그렇지, 냄새. 약간 발효시킨 거잖아. 냄새. 와우! 나는 못 먹겠다. 먹어봐봐, 한번. 왜 그래? 너 강제로 사람을 고문을 시키냐?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막 자꾸 당겨. 묘한 맛이 있어. 묘한 맛이. 근데 이거 지금 껍질이 이렇게 크잖아, 재선아. 알맹이도 크다. 이거 한번 빼는 거 한번 다시 내가 좀 신기해서 한번 빼보고 싶다. 먹는 거는 싫고 살이 통통. 야, 얼굴 왜 넣고? 봐봐. 와. 지금까지 산 엄청 커. 그 중에 제일 큰 거 샀어. 와, 우리 동호 다리만 하다. 대박. 진짜 짠. 이상한 모녀들이야. 오, 이거는 만 진짜 냄새 안 나는 편인데? 그래. 커스터드 크림 같잖아요. 너네 천상 인도네시아 살아야겠다. 아저씨가 안 달면은 바꿔준다 하더니 그래. 그렇게 말할 맞아, 이유가 자신이 있었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안 익었으면 바꿔준다고 그랬어. 뭐야. 뭐야. 와! 크니까 씨가 더 크네. 이봐 봐. 진짜 맛있다. 씨 하나가 우리 동어 주먹만 쓰게. 씨 소리 들어 봐 봐. 와우! 폭탄 터진 소리 나네. 씨 소리가. 와! 나 옛날에는 이렇게 못 먹었는데 오늘 진짜 맛있다. 두리안에는 이게 발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알코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이모 좋은맛도 몰라서 봤냐 이거? 술이 맛있긴 한다. 진짜 그리 맛있냐? 커스터드 크림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봐요. 크림! 딱 크림이잖아. 진한 크림. 크림인데 그거 꿀내가 좀 난다고. 진짜 이렇게 살이 쎄야 돼요. 그래도 이모가 한국에서 막 두리안 할 때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인지 무슨 냄새인지 상상이 안 갔잖아요. 나 궁금해 죽겠더라고.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어떤 냄새를 사람들이 막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두리안이 먹고 싶었어. 근데 내가 상상하는 음식은 상상하는 맛은 겉에만 냄새가 나고 안에는 전혀 안 난 줄 알았어. 근데 은은하게 되어 있어. 안에도 냄새 나구만. 나는 두리안 몇 번 안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오늘이 최고 맛있다. 오늘 저녁에 손님 맞이하려면 딱 놔뒀다가 주자. 이렇게. 그래. 한국 가면 이거 한 덩어리 10만 원씩 하고. 그리웠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 없어요 지금. 맞아. 절대 완전 오래된 거 마른 거 있잖아요.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한 입만 뭐 마지막이라고. 한번 후회될 것 같다. 맛을 잘 기억하면서 먹어보세요. 맛을 잘. 이 맛을. 어디? 하나 이거. 씨가 여기도 있네. 사탕을 마른 거는 놔주고 씨에 조금 붙어있는 거. 이걸 먹어야 더 맛있지. 사탕을 먹자. 약간 고구마 맛도 나고. 어떤 사람이 두리안을 처음 먹어본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수백 명이 날상에서 감기를 끼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작은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이 누룩 냄새만 안 나면 나 무거워지겠는데 엄청 그 발효된 식품이 그 쿰쿰한 냄새 그것 때문에 못 먹겠구만. 그렇지, 다 그 냄새 때문에. 생각해보면 홍어 냄새가 더 지독해요 이거보다. 그렇지. 홍어 냄새가 더 지독해 이거보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자주 보고 먹었던 거라 그건 처음 본 거라 좀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몇 번 먹으면 맛있겠다. 나도 지금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고 근데, 적응이 맞아. 된다. 두리안 역시 잘 골랐다. 아빠 드림 아가씨야. 이모 생애 첫 두리안 어떠셨어요? 진짜 어메하고 신기하고 진짜 아 너무너무 놀랬다. 나 이런 냄새가 날 줄 꿈에도 몰랐어. 말로만 듣던 두리안을 오늘 드디어 먹었네. 드디어 진짜 한국에서 그 TV에 나온 그 부두리안 너무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가시가 이렇게 무섭게 난지도 몰랐고 그렇지. 이렇게 벌려보니까 반전 이렇게 무서운 어마무시한 가시 속에 이렇게 부드러운 나미가 들어있다니. 와, 그리고 안에 내용을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 엄청 크다. 근데 맛에 한 방 맞았잖아. 냄새에 한 방 맞고 맛에 한 방 맞고. 저도 두리안을 처음 먹었을 때는 안 좋아했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아, 그랬어? 근데 아니. 와서 올 때마다 조금씩 먹으니까 이상하게 생각나. 이게 이상하게.
한 번쯤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맞아. 한 번쯤은. 과일의 천국이구나. 인도네시아는 과일의 천국! 다음번에 또 맛있는 과일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근데 우리 지금 구경도 못한 과일 많지?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 가자, 가자, 가자. 나깔라고 있두, 피디아리니, 쌈빨디신이야. 안녕. 안녕. 두리두리두리두리두리연. 하리니 아랫바? 하리하리, 하리, 출지성.